를 준비한 지 이제 5개월 정도 됐는데요. 아~ 제가 눈이 조금 예. 그 지나다 보니까 표정이 좀 다양하지가 않아서 아~ 그 MC나 이런 거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감정을 싣는 법을 좀 조언을 듣고 싶어서. 오, 네. 제 생각에는 네. 일단 많이 웃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냥 제가 옆집 누나라고 생각을 하시고 편하게 말씀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은 너무 긴장했어요. 네네. 박찬희 씨는 오늘 좀 개인기 있다고 그러던데. 막 대단한 건 아니고요. 성대모사 예. 짧게 준비했습니다. 성대모사요? 네. 배우 한석규 씨를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아~ 그래서 영화를 막 찾아보다가 영화 파파로티라는 영화가 있는데 예. 거기에 나오는 부분을 좀 따라했더니 반응이 예. 생각보다 좋아서 좀 밀고 있습니다. 밀고 있는? 네. 밀고 있는 개인기 한석규 씨 한번 볼까요? 아니 우리 애가 싫다잖아요. 네. 진짜 한석규 씨 목소리인데요? 또 할 수 있는 거 있어요? 지금 이거는 연습 중인데 이선균 씨 첫 번째 우리다 봉골레 파스타 하나. 이야. 네. 준비 중인 것도 괜찮아요. 또 있나? 또 있어요? 또 있어요? 아 여기까지. 여기까지. 네. 오 최명환 씨 뭐 개인기 있으신가요? 개인기요? 예. 휘파람 좀 옛날에 많이 부르는데. 휘파람을 어떻게 부실 수 있으세요? 복화술인가요? 입술 안 움직이셨는데 어떻게 하신 거죠? 그건 뭐 설명이 됩니까? 그냥 나오는 건데. 지금 오늘 네 분이 최병환 씨 빼고는 다 긴장하신 것 같아요. 부담이 없어요. 부담이 없으세요? 네. 그러니까요. 이런 모습이. 이런 거 아는 관심이 없으니까. 점수는 그러면 뭐 꼴찌여도 되는데 상품권 문제 같은 거는. 그건 맞춰야죠. 자, 지금 현재 박찬희 씨가 350점으로 선두 달리고 있는 상황에서 선택권 가지고 오셨습니다. 7번 하겠습니다. 7번은 4로 시작하는 사음절입니다. 문제 드립니다. 고유어 명사로 여러 사람에게 부대끼고 시달려서 머리가 아프고 어지러운 증세를 이르는 이 말은 무엇일까요? 박찬희 씨. 3연 초과하겠습니다. 3연 초과 아닙니다. 이경희 씨. 사람 멀미? 사람 멀미? 네. 정답입니다. 이경희 씨 현재 선생님으로 일을 하고 계시죠? 네. 초등학교에 근무하고 네. 있습니다. 초등학생들. 네. 아이들 가르치기도 바쁠 텐데 이경희 씨는 우리말 겨루기 나오시기 위해서도 열심히 노력을 하셨다고 들었어요. 한 6-7번 정도 필답고사만 되고 면접에서 자꾸 떨어졌는데 예. 제가 또 예심 자체 보러 가는 걸 또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그 덕분에 공부도 되었습니다. 그러셨어요. 예. 막상 여기 나오니까 어떠세요? 너무 떨리지만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예. 문제 선택 권 이경희 씨에게 드릴게요. 20번 하겠습니다. 2로 시작하는 삼음절입니다. 한자어 명사로 생각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가장 완전하다고 여겨지는 사람의 유형을 이르는 이 말은 이경희 씨. 이상형. 이상형 정답입니다. 이경희 씨, 자 선택권 다시 가지고 오셨습니다. 예, 19번 하겠습니다. 오, 최병환 씨 긴장하셔야겠습니다. 예? 상품권 문제입니다. 아, 예. 자, 다듬은 우리말 문제. 법제처에서는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된 문제 드립니다. 다듬은 우리말. 네, 흔히 내용이나 이유, 사용법 따위를 설명한 글을 가리켜 사양서라는 말을 자주 사용합니다. 일본식 한자어인 이 말을 다듬은 삼음절의 한자어 명사를 바르게 써주세요. 뭐라고 답을 쓰셨을지 네 분의 답 확인합니다. 네 분이 모두 같은 답입니다. 최병환 씨, 다 같은 답이에요. 근데 저게 뭐 함정이 아닌가? 아, 설명까지 있으니까. 근데 뭐 설명서밖에 단어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요? 상품권 타실 수 있을 것 같으세요? 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일단 다른 분들도 같은 답이니까. 박인순 씨. 네. 이번엔 어떠세요? 느낌이? 좋습니다. 좋아요. 설명서가 맞을지 정답 확인합니다. 설명서 맞습니다.
우리 법제처와 국립국어원에서는요, 이 일본식 한자어인 사양서를 설명서로 순화해서 사용하기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최병헌 씨 진짜 상품권 타셨어요. 예. 어떻게 쓰실 거예요? 그 자비도 모자랐는데요. 아, 아직 모자라요? 야, 대구서 올라서니까. 예. 일단 차비 채우려면 또.